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분단 상태고 한반도의 또 반쪽은 여전히 80년째 남한 적화를 위해 가지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경제력까지 갖춘 그런 서쪽에는 중국 공산당이 진을 치고 있고 참 어려운 그런 나라죠. 거기다가 이제 선거 부정까지 일상화가 돼버렸으니까 선거를 장악한 그런 좌익 세력들이 확고한 뭡니까? 위치를 점한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은 완전히 예, 상황 인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완전히 그냥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적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국가를 지켜내는 걸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도 내부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뭐 많겠죠. 언젠가 논문을 보니까 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이 관집의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어느 사회든 문제가 있죠. 그러나 자기 국가를 보위하는 점에서 모사드라든 이런 기관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체제가 이렇게 좌익들하고 맞서가 지금 싸우는 그런 체제인데 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촛불연대가 막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글을 썼는데 김일성 우상화 충격 아이들 보는 역사책은 뭐 제대로 된 게 여러분들 찾기가 힘듭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예, 세계사책을 옛날에 오래전에 썼겠습니까? 아마 뭐 지금 학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 역사책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 다 키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손을 뗐지만 기가 차는 그런 책들이 많을 겁니다. 남한에서는 김일성이 지휘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산리 대첩보다 교과서에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있는 실증이다. 이런 내용들 아마 실은 그가 글들이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중고생 운동사.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이런 내용이 아마 실려있는 모양입니다. 예. 어쩌면 이렇게 긴장감이 없는지 체제가 외부로부터 계속 뭐죠? 침략을 당하고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해도 뭐 미동도 안 하지 않습니까?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2021년 9월 27일에 발간한 것으로 알려진 중고생 운동사의 표지와 본문. 본문에는 북한이 김일성 항일 통행업적으로 선전한 보천보 전투를 담았다. 이런 내용들을 버젓이 여러분들 씻더라도 이것이 발간이 되고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이번에 아마 이 내용을 서범수호 의원이 아마 밝힌 모양인데 바람이 빠진 거죠. 체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거를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가 도둑질이 맞은 지가 5년이 됐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인 거죠. 노예가 되는 것이 뻔한 건데 대법관들은 뭐죠? 노예하러 가는 길에 다 뭐죠? 박차를 가하고 야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당 의원들도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도 다 침묵하는데 뭘 어디서 여러분들 길을 찾겠습니까?
5년 있으면 정권 다시 찾는다는 확신, 끔찍합니다. 선거를,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뭐가, 뭐, 여러분들 확신이 없겠습니까? 선거에 잠시 실수가 생겨가지고 권력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특히 경상북도에서 조작을 했는데 조작이 안 돌아간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의 아홉 군데에서 전혀 조작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모든 출발점의 중심에는 이런 내용들도 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도 선거 부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색 장원님이 윤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더 외면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무식하니까 이런 거죠. 하나를 보고 둘을 모르니까. 눈앞에 참새처럼 뭡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 위에 더 큰 적인 독수리가 오는 걸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빼앗기면 뭐 지키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 만에 이런 지방선거를 온통 뭡니까? 조작질 했는데. 네? 서울구청장 선거 이런 당선된 민주당 구청장들 다 뭡니까?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3권에, 4권, 4권, 예. 4권하고 5권에 나오네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8명 다 뭡니까? 좌파 교육감들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조작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안이하고 예, 무대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데모 100번 해가 못찬습니다. 선거 못 고치면 선거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산을 내놓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선거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자유를 빼앗겨노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